새 학기부터 확대된 자유학년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성을 찾는 1년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교과 공부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입학한 광주 지역 중학생은 1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90개 학교 모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학년제는 동아리, 체육활동 등에 집중하는 대신 시험은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자유학년제 시행을 걱정합니다. 너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기 학교 생활하는 걸 보니까 학교는 그냥 놀러 가는 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도 자유학년제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체험했던 게 제가 흥미있는 직업들이 좀 없어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놀았고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배웠던 게. 상위권과 중하위권 학생의 성적 편차가 커지면서 자유학년제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업 수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딱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사교육이 더 심해져 버려요. 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 결과를 근거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자유학기제 그 경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이들이 그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는 그 배움 중심의 활동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학년제 확대 실시를 놓고 찬반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